안녕하세요. 숨은 고수에서 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네, 횟수로는 지금 3년 차고요. 그냥 한 기간만 따지면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실 때 알아보신 혹시 고객분들도 계실까요? 불러주신 분도 알아보시고 지나가다가 이제 세워가지고 혹시 아니세요? 이러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불편하거나 하신 건 없으신가요? 근데 보통 예초랑 벌초가 주위에 사람들이 못 오기도 하고, 벌초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산속에서 혼자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알아볼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집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벌초를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해야 될것 같아요. Let's get in! 막 이런 거 해야 돼. Let's get in! 지금은 혹시 어디로 가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이천시에 벌초를 하러 갑니다. 전에 원래 연예계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연예계 생활을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고, 다른 사람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만두게 된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혼자 다 이렇게 움직이고 스케줄을 정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데 지금이 더제 본모습에 가깝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화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출판사 쪽들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책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부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예출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니까 갓생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초를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적성에 제일 잘 맞고, 군대에 가시면 꼭 필요한 게 사실 예초병이에요. 풀들이 한이 정도 길이만 자라도 벌레가 들끓어가지고 산속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몇번 하다 보면은 예초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예초를 할수 있는 기간은 아무래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8, 9, 10월에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 풀이 자랄 때, 자라고 좀 지났을 때, 그리고 이제 추석 시즌에, 그리고 여름 시즌이 끝나갈 때 이제 뒷정리 마무리로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장마철 때는 또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비 오는 날좀 피해서 해야 되고, 너무 더운 날에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제한이 걸리고요. 그거 빼면은 사실 새벽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부업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2시간 동안 하시다가 가시면 됩니다. 벌초와 예초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예초는 평지를 하는 거고요. 벌초는 산 속에 이제 들어가서 봉분을 깎아드리는 거를 벌초라고 합니다. 예초 장비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는 구형이 좋아서 그냥 구형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게 다 달면 이제 충전하는 줄날이에요. 그리고 선크림과 고글을 챙겨 주셔야 되고, 좀 보기 숭하지만 앞치마예요. 이거를 차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억세면은 쇠날로 하고요. 그냥 밀어도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줄날로 합니다.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엄청 많이 바르시네요. 그래야지 안 타죠. 혹시 이 의상은 왜 착용하시는 걸까요? 이거요? 네. 돌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호대가 있거든요. 여기 이 정강이를 보호해 줍니다. 아니면 보통 고무 앞치마도 많이들 입고 하시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좀 보기는 숭한데 안 입으면 또 아프기 때문에. 벌초, 예초 하시다가 다치신 적 혹은 벌에 쏘인 적이 있으신가요? 벌에 쏘인 적은 없어요. 근데 다친 적은 많죠. 아, 뭐돌 같은 거 많이 맞으면 온몸에 멍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제일 힘드신 점이 어떤 건지. 덥다.
셀프로 할 때랑 그리고 고수님한테 의뢰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차이점은 힘들지가 않다. 30도만 넘어가도 여러분들 사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이면 믿고 일단 맡기실 수가 있고, 숨고에 좀 편한 점은 고수분들의 평가를 보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디님께서 예초 꿀팁 같은 걸 물어보셨는데, 고무로 된 앞치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착용하시면은 날이 밑쪽에 있다 보니까 아래쪽에 가장 많이 이제 다리 쪽에 돌들이 튀거든요. 탄력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초를 대고 있으면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탄력밴드가 휘두른 다음에 다시 당겨줘요, 저의 몸에. 그래서 한층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고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저는 내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걸 이제 느껴야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게 행복이지 않을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초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저분해 보이는 게 깔끔해진다. 방정리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다가 다 정리하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깔끔하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딱. 이것만은 내가 정말 제일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한테 이제 돈을 주고 어쨌든 맡기신 거니까 돈의 값어치만큼은 하자. 연 혹은 월 수입이 네. 어느 정도? 예초 서비스는 제가 주에 1, 2회 정도씩 밖에 안 해서, 그것도 이제 제가 그냥 딱 맞춰놓고 해요. 그냥 100만 원만 딱 이제 그 정도만 일해야지 라고 딱 맞춰놓고 하는데, 마음만 먹으시면 훨씬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그 정도 가져가니까. 그리고 숨고 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확실히 일을 제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제 일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죠. 근데 이제 숨고라는 어플이 생기면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 여러분들에게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로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편리해졌습니다. 일을 잡는 것에 대해서. 원래 공인이셨는데 네.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게 조금 꺼려지시거나 하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제가 플랫폼의 얼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뿐인데요. 고수님의 새로운 출발에서 네. 이제 숨고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예초기는 한데, 의도치 않게 좀 바른 청년 이런 이미지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숨고로 만난 고객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님이 있다면은? 할머니 분께서 벌초를 의뢰하셨는데 막걸리를 이제 한 병을 사서 들고 가시더라고요. 왜 사서 들고 가시는지 잘 몰랐는데 남편분 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옆에 곧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짠하면서도 그냥 뭔가 애정이 보이고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일하면서 혹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고객님들한테 사진 이렇게 보내드리고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숨고에서 어떤 곳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예, 보통 몸 쓰는 직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중노동의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어떤 일이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고, 고객님들께도 항상 친절하고 마무리가 완벽한 그런 곳으로 남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 라고 의심이 드신다면은 한 번쯤 깊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숨고에서 박민수를 혹시 이제 찾으신다면은
항상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박민수 자체의 인생도 열심히 그림 그리면서 훌륭한 화가로 남고 싶습니다. 더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아, 제가 등어원 도우미를 그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일이 없는 날은 늦게 일어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